자, 우리 여기 유엔이 거, 이거 지금 유엔이 오늘도 못 와서 이거 올릴게요, 방송. 자, 이거 일단 이름부터 부를 테니까. To go, 2번은 had better, 3번은 used to, 4번은 visit. 4개 중에 틀린 거. 있잖아요? 잠깐 참고로 선생님이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이 used to하고 would하고는 사실 뜻은 같죠? 둘다 뭐뭐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이 우드를 쓰지 않고 유스투스를 썼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상태여서. 그렇죠. 상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큰 스태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동상입니다. 큰 동상이 공원에 이렇게 있었다. 근데 그 동상이라는 게 유스투스는 우리가 항상 뭐야? 항상 규칙적이라 그랬죠. 규칙적.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항상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 우드는 거기에 비해서 불규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상이 있다라는 건 어느 날은 갔더니 있고 어떤 날 갔더니 없고,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그래서 우드를 쓸 수가 절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used to, 그는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매달 방문하곤 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또 우리가 우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 아니, 똑같은 과거를 나타내는데 왜 여기에는 우드를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used to 우드로 바꿔도 되나?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나온 행동이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일종의 습관 같은 거죠. 습관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갈라 그랬는데, 뭐, 할머니와 할아버지 항상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 해외 여행을 가셨어. 아니면 우리 집에 오셨어, 데려. 그못 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항상 규칙이라는 말에는 위배되죠.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습관 같은 건, 나는 항상 규칙적으로 합니다 하면 used to 쓸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드를 써도 되지만, 이러한 아까 너가 우리 그 민평 말했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과거의 상태는 갑자기 막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때는 약간의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드라는 건 절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이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 관련된 내용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드가 아니고 우드 라이크 투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드 라이크 투까지가 한 단어야. 엄밀히 따지면 우드 라이크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트라는 뜻을 가진 뜻입니다. 얘네는 따로따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역시 헤드 베러도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B번 불러볼까요? You, 그 다음에 had better go to the hospital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음은 배고프니? 네, 나는 약간의 피자를 먹을까? 먹고 싶어요. 배고프니? 그래서 먹고 싶어요 하면 뭘까? 공손한 표현으로 would like to, 다음에 have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3번. 어떻게 너는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베이스볼에 관련된, 나의 아빠가 in the past, 언제? 과거에 야구 선수셨어.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하셨어. 써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used to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긴 안 나왔지만 이 자리는 우드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빠의 직업이 과거에 야구 선수였어. 그럼 어느 날은 야구 선수고 어떤 날은 회계사고 어떤 날은 판사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잖아.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구 선수였다는 것도 그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 누가 오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C번 해봅시다. C번 같은 경우는 역시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니까 너는 should not believe the rumor. 루머란 건 소문입니다. 너는 그 소문을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난 생각해. 그러면 이런 말을 이 중에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야? 너안 믿는 게 낫겠다. You, 그런데 had better. 이거만 쓰면 문장이 안 되는데. Want to.
자, 믿다라는 단어에 belie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believe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버리면 너는 그 소문을 믿는 게 낫겠다가 돼버려. 우리 여기 부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don't를 넣는다. don't를 왜 넣어요? 선생님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든 겁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head하고 better는 한 단어처럼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가 뭐처럼 쓰이는 거야? 조동사 같아요, 조동사. 그러면 마치 너가 알고 있는 조동사 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should라는 단어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should는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죠? 이렇게 believe. 선생님 지금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지금 바꿔 썼습니다. 그럼 여기 부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동사 뒤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넣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Don't를 여기 쓴다는 건 너는 뭐냐면 얘를 일반 동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Don't는 왜 들어가? 헤드가 과거형인데 didn't가 되든가 뭐 상식적으로. 근데 그것도 안 맞잖아. 얘가 여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나? 우리 그 민표 같은 경우는 헤드 베러의 반대말을 딱 머릿속에 넣는 게 맞습니다. 헤드 베터 그다음에 not 그다음에 원형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정리를 딱 해놓으신 차이 났습니다. 자, 계속 틀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 틀리려면 요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아, 일단 적으시고 잠깐. 자, 그대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는 마틸다는 피아노 레슨을 받았었다. 그러나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과거에만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말. 그 뭘까? 마틸다 used to 자, 동사원형 take piano lessons라고 쓰시면 되죠. used to를 쓰는 순간 지금은 하지 않고 과거에는 꾸준히 했었다는 뜻입니다. 본인 쓴거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아까 했던 want 나는 원한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를 그럼 좀더 공손한 표현으로 이 want란 말 대신에 두 단어 뭐 would like would like 그런데 would like는 뒤에 make라는 동사 원형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뭘 쓴다 to를 적습니다. 그래서 would like to make new friends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는 본인 한글랑 비교해 볼게요. 너 잠자고 싶니? 라는 말, 뭐뭐 하고 싶니?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뭐 하고 싶다. 뭐 있었어? would like가 있었죠. 뭘까? would you like, 그렇죠. to take a nap. 본인 쓴 거랑 맞나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는이니까, we. 하는 게 됐다. 그렇죠. had better 그렇죠. change 참고로 이 had는 과거형이다. 자, 이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had better의 부정문 어떻게 쓴다? 이제 better 다음에 다시. 여기에 not을 쓰시면 된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수줍음을 많이 타곤 했다. 어떤 날은 타고 어떤 날은 안 타고 그랬을까? 꾸준하게 안 했겠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럼 주인공인 엘라라는 여자는 엘라 어떻게? used to be shy. 그렇죠. 마지막. 요거를 아직 몰라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우리 책에는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너희가 그거를 배우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 used to도 헷갈리는데 여기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선생님, 저만 드릴게요. 이거는, 그녀는요, 뭐뭐에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sed to 있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 미안해요. used to가 아니고, 뭐뭐 하곤 했다, 뭐뭐한테 익숙하다는 be used to를 씁니다. be 동사를. 그럼 여기, she is used to. 다음 여기는 중요한 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ing를 써요. 이게 너무 지금은 선생님이 판단할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이걸 하기에는. 나중에 설령 시험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선생님이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를 나가는 게 아니고 숙제는 선생님이 앞에 거 했던 거 워크시트를 좀 드릴 테니까 그거 풀어보시는 걸 숙제로 바꿉니다. 아시겠어요?